지구시민 TV입니다. 요즘 날씨가 많이 건조해서 입술이 자주 트시는 분들이 많으시죠? 그래서 촉촉한 입술 만들 수 있게 천연 립밤 만들기 준비해봤습니다. 이벤트도 있으니까 끝까지 잘 시청해주세요. 립밤 만들기 재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우선 비즈 왁스, 얘는 벌집에서 추출한 왁스고요. 번째는 시어버터, 얘는 보습에 굉장히 효과적이에요. 그리고 우리 립밤 만들기에서 가장 중요한 자원고 오일, 그리고 마카다미아 오일, 비타민 E, 라벤더, 티트리, 그리고 립밤을 담을 용기, 스티커 이렇게 필요합니다. 네, 그 외 재료로는 플라이트, 스텐 비커, 그리고 수푼이 필요하고요. 그다음 전자저울, 유리 비커 이렇게 준비하시면 됩니다. 자, 지금부터 천연 립밤 만들기 시작해 볼게요. 자, 우선 립밤 용기 5ml 5개 분량으로 재료를 섞어 보겠습니다. 처음으로 비즈 왁스는 12g, 전자저울을 0으로 맞추고요. 다시 0으로 맞추고, 자, 시어버터는 6g 넣어줄게요. 시어버터는 보습에 굉장히 탁월하거든요. 시어버터 6g. 다음은 비타민 E는 1ml, 방부제 역할을 하거든요. 천연 방부제 1ml는 조금 넣어줄게요. 마카다미아 오일 마찬가지로 보습에 굉장히 탁월하고요. 얘는 10ml. 마지막으로 자원고 오일 들어가는데요. 자원고 오일은 13가지 한약재가 들어가고, 이거를 호호바 오일에 우려낸 게 바로 자원고 오일이거든요. 자원고 오일은 20ml 넣어줄게요. 자, 이제 불에 올려서 얘네들은 이제 녹여줄게요. 자, 얘는 약한 불에서도 금방 잘 녹거든요. 천천히 저어주면서 불을 제일 약하게 하고, 이렇게 다 녹고 나면 이때 에센셜 오일을 넣어줄 건데요. 티트리 20방울, 네, 그리고 라벤더, 얘도 마찬가지로 20방울. 해서 다시 한번 섞어줍니다. 티트리 같은 경우에는 되게 강한 살균 작용이 있고요. 라벤더도 마찬가지로 피부 질환이나 아니면 아토피에 좋은 그런 오일이에요. 이제 섞어서 이제 용기에 부어줄게요. 네, 이제 녹인 왁스를 용기에 넣어줄 건데요. 용기 입구가 작기 때문에 이렇게 뾰족한 용기에 부어서 사용할게요. 굳이 이게 없으신 분들은 종이컵에 부으셔서 종이컵 입구를 뾰족하게 해서 부으시면 됩니다. 부어볼게요. 약간 오목하게 부어주세요. 이렇게 한 30분이면 금방 마릅니다.
이제 다 굳혀졌는데요. 자, 마지막으로 스티커 붙여서 완성해 볼게요. 짠, 예쁘게 완성됐습니다. 자, 이제 제품이 천연 제품이라 서늘한 곳에서 6개월 정도 사용 가능하고요. 특히 자원고 립밤 같은 경우에는 아토피나 건선, 습진에도 효과적이기 때문에 입술뿐만 아니라 피부에도 바르셔도 상관이 없어요. 자, 우리 자원고 립밤으로 건강한 피부 만들어봐요. 재밌게 시청하셨나요?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신 후에 댓글 달아주시는 분들 중에서 추첨을 통해 세 분께 지구시민 배지를 선물로 드립니다. 많이 참여해주세요. 그럼 저희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